속보, 뭐 있나, 케인 이적설 불자마자 선언.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는 안 되는 이유. 콘테, 토트넘 선수단의 경고. 토트넘이 어떻게 변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해 여름 스트라이커 영입을 천명했다. 여름이면 선수 계약을 담당할 랄프 랑닉, 64, 현 감독의 선언이라 눈길이 간다. 랑닉 감독은 이번 시즌 소방수로 맨유를 이끈 뒤 디렉터로 보직을 옮긴다. 감독 및 선수단 구성을 맡게 되면서 맨유를 자신의 생각대로 컨설팅한다. 직접 맨유를 지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랑닉 감독이 스트라이커 보강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는 BBC를 통해 여름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하는 건 명백하다. 면서 에딘손 카바니의 계약이 여름에 만료된다. 따라서 최고의 센터포워드가 필요하다. 모두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랑닉 감독이 누구를 원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 해리 케인, 토트넘 호스퍼의 이적설이 돌자마자 스트라이커 영입을 언급한 것이 묘하다. 앞서 영국의 축구 전문지 포포투는 맨유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에 취임하면 첫 영입 선수는 케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맨유는 과거 케인 영입을 강력하게 원할 때가 있었다. 만약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면 케인을 품을 기회는 분명히 있다. 케인 역시 지난해 여름 이적에 실패해 토트넘에 남았지만 무관의 하늘 풀 상황이 여전히 아니어서 거취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맨유는 케인 외에도 여러 공격수를 보고 있다. BBC는 엘링 홀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인터밀란, 알렉산더 이삭, 레알 소시에다드, 패트릭 쉬크, 레버쿠젠 등을 잠재적인 옵션으로 나열했다. 2. 손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2019년부터 그들 골 없이 승리 못했다. 지난 2019년부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골 없이 토트넘 후스퍼는 승리를 못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없을 때 어떠한 종류의 위협도 상대팀에 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지난 2019년 12월 울버햄튼 원정에서 2-1로 이긴 후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이나 케인의 득점 없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케인은 팀 득점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68골을 넣었는데 이중 케인이 23골, 손흥민이 17골을 넣었다. 이제는 떠나버린 가레스 베일이 11골로 뒤를 이었다. 셋의 득점 합은 51골이다. 문제는 나머지 자원들의 골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다. 탕기 음돔벨레 3골, 루카스 모우라 3골,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2골, 스티븐 베르바인 1골 등 받쳐주는 선수들의 득점력이 매우 낮다.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이 득점을 기록한 맨체스터 시티, 왓포드전에서 모두 승리를 장식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야 델리 알리가 페널티킥, PK 골을 넣었고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기에 손흥민의 출전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주말 첼시전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손흥민이 나서지 못한다면 케인의 발끝에 의존해야 한다.